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거리마다 선거 벽보가 걸렸죠. 내 집 담장에 붙은 벽보라도 함부로 떼선 안 된다는데요. 알아보겠습니다. 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 잇따르는데요. 영상으로 보죠.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이 울타리에 붙은 벽보에 불을 붙였고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벽보를 붙였다며 통째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죠. 과거에는 선거법상 벽보를 붙일 때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없었는데요. 2020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. 선거 벽보, 많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건데요. 건물 등 소유자는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벽보 부착에 협조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내 건물이나 내 집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도 될까요? 안 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한 장쯤이야 처벌 가볍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2017년에는 파출소 인근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노숙인이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.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, 홧김행을 했다 변명은 어떨까요? 판결로 보죠. 2017년 후보자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열쇠로 벽보를 찢은 A씨.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벌금 3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B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 선거인의 알 권리 또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